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생긴 장애인 콜택시. 그런데 장애 등급과 휠체어 사용 여부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세인 기자가 만나봅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임현섭 씨. 갑작스레 찾아온 손해 위축증과 파킨슨병으로 부축 없이 혼자 이동이 어렵습니다. 꾸준한 재활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임 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뇌병변장애 3급인 임 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병원 이동은 물론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은 사고 질병으로 휠체어 이용 거동 불편자 또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 등급 1, 2등급이며 상급은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뿐입니다. 지금 말 응급가 있으니까 지금 밖에 달라. 다시 활동하고 싶고요. 누구 만나고 싶고. 근데 성남시에선 1점만 타라. 아니 등급 올려라. 여기 우리 집은 지형이 안 좋아가지고 일반인도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딱 휠체어 타다 어지러우면 그때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타고 나요. 임 씨의 진단서를 보면 중증의 보행장애로 보호자의 부축이나 휠체어가 필요하며 대중교통의 이동이 불가능해 이동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음에도 성남시는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플러스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 안에서 탑승시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탈 정도의 어떤 보행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성남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하는 장애인 콜택시 사각지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제13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 대회에서는 장애 등급제 폐지에 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계가 정부를 풍자하는 상황극을 보였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세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13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활동가들은 정부와 장애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 논의 과정에 대한 상황극을 선보였습니다.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아니 10년만 만들어야 되고 아니 이 탁치신거 어떻게 이걸 저도 칠 수 있어요. 왜 자꾸 활동고지 24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국장이 이러는데 좀 반응이 나야 되나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정부에 대한 풍자로 활동가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야유를 던지기도 합니다. 네, 문서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학문 쪽으로 하면 물론 좀 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연극이라는 이 매체가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투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상황극 외에도 활동가들이 팀을 구성해 각 장애계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애인 당선인은 총 43명입니다. 장애계 단체에서 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이끌 장애인 당선인들을 위한 축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장애인 당선자들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과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최경자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회장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당선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선도해 나갈 모든 정책의 입안자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십니다. 더불어 이날 참석한 당선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50만 정도 장애인들의 구석구석 장애 복지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들어가 보니까 정책적으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거를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도 많고 현장에서 저희 활동한 것을 토대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흐른 지금. 의정활동 적응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 변화만큼이나 의회 내에서의 변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청각장애인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청각장애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수화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자 통역도 필요하고 단순히 어렵다는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그 장애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선도하기 위한 당선자들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 제1호 재활병원은 대전광역시에 오는 2021년에 설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서구 관저 등의 부지를 마련하고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의 6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합니다. 또 운영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충남권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납병동 중심에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해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볼링 대회가 충남 홍성군에서 열렸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9회째 열리는 볼링 대회 현장에 윤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9회차 열리는 홍성군 수배 농아인 볼링 대회 행복한 스트라이크 9번째 이야기가 오는 28일 충남 내포 신도시 퍼펙트라인 볼링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남 농아인협회 홍성군 지회가 주관하는 볼링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32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뭐 대승부를 떠나서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고 아주 단결하는 이런 좋은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된 3인 1팀의 혼합복식 경기로 열린 대회는 종합 우승 1위에 대구시 참빛 농아인 볼링클럽이 올랐으며 남녀 개인 우승 1위에는 우산시 이재기, 대구시 이미숙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 오늘 이제 처음으로 3인전에서 또 1위를 하고 개인전에서 또 1위를 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볼링 좀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즐거운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들 웃으면서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고 끝으로 좋은 성적으로 다들 마무리하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국의 청각 언어장애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농아인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화통역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 또한 빛난 하루였습니다. 한편 선수들은 장애인 올림픽에 도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역할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전남 순천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제8회 순천 여성 농민 한마당 행사가 상사면 종합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촌 지역의 여성의 역할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여성 농민이 행복한 농촌, 여성 농민에게 더 큰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행사는 웃음 치료 강연, 작은 운동회, 읍면 장기 자랑 등으로 다채롭게 채워졌습니다. 매년 안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여성농민 한마당을 하는데 우리 여성농민들이 농촌에서 이렇게 어렵게 그동안 일만 하고 문화적인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우리 순천시 여성농민회가 우리 여성농민들이 함께 모여서 좀 어우러져서
뭔가 그 좀 행복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뭔가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이 모여서 이런 걸 하고자 2년에 한 번씩 순천 여성농민 한마당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축사에서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여성 농민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농민 복지와 여성 복지가 향상되는 순천시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전남 보성군에서는 바다 갯벌 위에서 더위를 날리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브라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벌교 갯벌에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벌교 갯벌 레저 뻘배 대회가 열렸습니다. 뻘배 대회는 보성의 대표적 특산물인 벌교 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수단이었던 뻘배를 레포츠 장비로 개발해 갯벌에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대회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벌교 천상 갯벌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서는 갯벌 풋살 대회와 레저 뻘배 대회, 머드 씨름 대회 등이 청년부와 일반부, 단체전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벌교 그 꼬막 캐는데 필요한 재래식 그 뻘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를 좀 해가지고 뻘배 레이스를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뻘배 대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제5회 벌교 레저 뻘배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그 전문부 레이스 또 각 어촌계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초청해서 앞으로 더욱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또 갯벌에서 청소년들의 머드댄스 경연대회와 갯벌 생물 잡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다양한 갯벌 레저 스포츠를 즐기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뻘배 대회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스포츠 복지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브라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바다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황토를 살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관이 고흥 연포에서 남해 마안도 동측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자 여수시는 어장 정화선과 철부선을 동원해 적조가 발생한 남면 화태, 두라 등의 100여 톤의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앞서 시는 폭염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자 적조, 고수온 대비 재해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양식 어가에 해상 가두리 그늘막과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어업 지도선 내척으로 적조 예찰 활동을 해온 여수시는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대형 바지선 등을 추가 투입합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내 한정식 맛집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순천시에서 최고의 한정식 맛집을 겨루는 제1회 순천 미식 대첩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순천시에서 운영 중인 한정식집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고 암행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곳의 경영 모습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송출했습니다. 순천시는 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에게 최고의 맛집이란 표지판을 부착해 지역 관광객의 눈길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밤잠까지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꿀잠 잘 수 있는 비결을 손자희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고 산책도 해보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쉽사리 잠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다음 날 피곤할 뿐더러 낮 시간 동안 더위를 견딜 힘도 잃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졸린 상태거나 또는 가수면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잘 못하거나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숙면을 하기 위해선 우선 방안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잠자기 좋은 환경입니다.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 오히려 더 덥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습니다. 몸을 씻을 때는 차가운 물 대신 물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추는 게 낫습니다.
시원한 물로 하면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금방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더 도움이 안 되고 또 각성이 되니까 잠자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적용되는 최소 기준폭이 1.5m로 확대됐습니다. 1.5m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장치 방식으로는 운전기사가 가장 뒷자리에 설치된 확인벨을 누르는 방식인 벨 방식,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에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의 NFC 방식 등을 고려 중입니다. 구례구는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지주시의 청소년 교류단을 초청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문화교류 행사로 구례중학교 밴드 동아리와 구례여자중학교 댄스 동아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했으며 중국 지주시에서는 합창과 중국 우수 전통 문화 공연 등 문화교류를 위해 준비해온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양말 사업을 시작해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NBC는 존 크로닌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존에게 있어 패션의 완성은 항상 양말이었다며 그는 양말의 화려한 색상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인 존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양말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시작 1년 만에 170만 달러, 우리 돈 18억 600만 원을 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를 두고 정부는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다 라는 자세로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 수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속담처럼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